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체인 오일을 많이 바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체인 오일을 많이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동계가 지저분해지죠. 구동계가 지저분해지는 거는 다 알고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까지는 생각을 많이 못 하셨을 거예요. 특히 림브레이크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광색 수성 물감이 있어요. 이거 애들 장난감이에요. 손으로 막 벽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하는 거 있죠? 예, 그런 거예요. 그거를 체인에다가 발라볼 거예요. 아무래도 형광색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조금이라도 튀면은 검정색이니까 금방 눈에 띄겠죠. 넉넉하게 발라주고 변속도 해보고 구동도 시켜서 얘네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어디로 튀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휠은 깨끗하게 다 깎고요. 특히 림브레이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세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네, 잠깐 돌렸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닦죠? 일단은 어디에 튀었는지 천천히 한번 볼게요. 제 카메라를 좀 움직일 거예요. 일단 체인링은 당연히 다 묻었고요. 체인링에 난리가 났죠? 프레임에도 튀었고요. 저 위쪽에 탑튜브까지도 튀었어요. 체인은 당연히 묻었고요. 스프라켓도 다 형광색 수성 물감이 묻었어요. 드레일러에도 묻고. 체인스테이 쪽. 이 체인스테이 쪽도 당연히 튀겠죠. 체인스테이 쪽도 당연히 묻었는데 중요한 게 림에 묻는 거예요. 이거는 디스크 휠이죠. 디스크 휠이니까 상관이 없겠죠. 저 안쪽에 있는 디스크 판에서 제동을 걸어주기 때문에 림에 묻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림 브레이크다. 네, 이게 다 기름이죠. 제동하는 면에 이 기름이 다튄 거예요. 그러면 제동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도 시커멓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휠에 데칼이 있죠. 이런 데 보면은 데칼이 있어요. 이렇게. 요런 데칼 있는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은 기름이 튄 자국들이 있을 거예요. 요 안쪽에는 제동면이 되겠죠. 림의 제동면이 될 텐데 이 부분에 기름이 튀게 되면은 제동력이 확 떨어지겠죠. 어떻게 묻었는지 천천히 돌리면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전거는 디스크 브레이크인데 림 브레이크였어도 똑같이 튄다는 가정하에 제가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이 면을 보시면은 정확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 형광색으로 된 수성 페인트가 기름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은 깨름직하죠? 기름이 이렇게 튀어서 제동면에 묻었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고르게 림에 퍼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질 않죠. 브레이크 슈가 딱 붙으면서 쫙 펼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제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 묻었죠. 변속을 하면서 변속 충격 때문에 탕탕탕 하면서 체인 오일들이 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인 오일을 많이 바르게 되면은 단순하게 구동계가 지저분해지는 것 외에 더 중요하게 제동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쪽 드라이브 사이드 쪽에서는 기름이 튈 수밖에 없어요. 많이 뿌리시면은 제동력이 떨어집니다. 한 번씩 물티슈나 아니면은 티슈로 쭉 한번 닦아주세요.
이게 브레이크 패드다라고 생각을 하고선 대보면은 이렇게 묻어 나오죠. 과유 불급. 너무 적게 뿌려도 좋지 않고요. 너무 많이 뿌려도 더 좋지 않아요.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